초코를 먹으러 왔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갑자기 근데 친절한데? 날씨가 너무 좋은데? 오, 좋은데. 나 우리 시키자. 시켰어. 시켰어? 어, 주문했어. 우린 그걸 먹어야 돼. 내가 먹고 싶은 건? 없어. 봐봐. 나랑 이거 말했지. 내가 먹고 싶은 거 없지. 당연하지. 아니, 나도 맛있는 걸 아는데, 내가? 그냥 이거 먹어봐. 분명히 이 세계에 빠진다니까. 아니, 난 어떻게 먹어? 난 타코 좋아하지. 솔직히 여기 뒤였잖아. 이번에 샀어요. 아니, 뭐 시켰어? 이름 뭘로 시켰어? 아니, 먹어봐. 아니, 알고 먹자. 내가 알려주고, 계속 얘기했잖아. 알려주고 사진 좀 줘봐. 과카몰리 시켰어? 어? 과카몰리? 과카몰리가 뭐? 과카몰리 이거 시켰지. 이거 시켜야 돼.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먹어. 내가 먹는 것만 시켰어. 아, 과카몰리 시켜야 돼. 우리 그거 어떤 거? 우리가 예전 한 2년 정도 가량의 타코 가게를 저희 형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뒤에도 진짜 타코를 굉장히 자주 먹고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점심으로 타코를 먹으러 왔습니다. 브리또가 아 브리또 진짜 맛있지. 맛있었지. 소고기 브리또가 저 나왔네. 아 근데 맛이 만들 수 있잖아. 아니 재료만 쓰면 돼. 재료는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잖아. 근데 그 나는 확실한 거는 소고기 타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중 되니까 새우 타코가 더 맛있더라고. 왜냐면 그게 조금 더 샐러드 가볍게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어. 거기에 이제 고아카몰도 같이 들어가. 어? 고아카몰도 같이 어, 과카몰리. 과카몰리를 왜 안 먹어봤지?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아니요, 타코도 왔을 때 뭐라 했을 거야. 근데 거기 맛이 안 나. 아. 원래 과카몰 자체가 맛이 안 나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. 아, 이게 생각이 과카몰리가 식물이죠? 아보카도. 아보카도. 아보카도를 으깨가지고 아. 한 다음에 거기 또 뭐 들어가지? 거기에 이제 뭐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어. 가지고 레몬즙. 맞아, 맞아, 맞아. 해가지고 거기 이제 조금 뿌리고 짐승이랑 오, 예. 오, 예. 아,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아니, 치즈가 가지고는 좀 양이 좀 근데 그렇긴 한데 먹어봐. 먹으면 되게 배부르. 배고파. 와. 아예 운동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운동을 못 해가지고. 못 참아, 소스를.
이게 버릇이야.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이걸 자르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. 나도 그런데.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이걸 자르고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. 괜찮지. 그 해볼게. 그대 가지고. 자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. 다 먹었어 나. 도저까지 진짜. 그러게? 뭐 이 정도로 또 차진 않지 사실. 그죠. 딴 거 먹자. 내 거 좀 더 먹어. 아니 아니야. 이따가 딴 거 먹자. 형도 부족이야? 난 배부른데? 살짝 아쉬워. 그래요? 나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농활을 갔다 왔거든? 어디? 농활 촬영하면서 진짜 음식은 다 시킬 만큼만 시키고 남기면 안 돼. 음식에 대한 이제 소중함과 귀함과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근데 진짜로 그 진짜 너무 더웠거든. 피땀 흘리신 거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사 먹는 거잖아. 아 근데 진짜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었어. 무슨 사건이 있었어? 아니 그러니까 그 농사라는 거 보고 그게 이게 진짜 쉽게 나올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. 물론 우리 어릴 때 거기 목포 이제 청계에서 살 때도 뭘 나는 뭐 우리 거기 난 기억이 없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해지 가서 우리 이모가 나 부모가 그 양파 아니 진짜 엄청 크게 했잖아.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여름방학 때는 거의 가서 그런 일을 했어. 혹시 형이랑 조금씩 도와주면서 시골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 젖자고 그리고 낮에는 그 납 들고 가서 풀 어차피 잡초 같은 거 자르고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점심 때 와서 양파도 이렇게 고르고 왜냐면 이제 약간 조금 안 좋고 안 좋은 거는데 젖소들 먹으라고 던져줘. 쟤는 진짜 잘 먹거든 양파를? 응. 우와 진짜 잘 먹어. 그래서 그런 과정이 힘들어서 소중한 거야. 아, 그건 진짜 얼마 안 했는데 와 농사라는 게 진짜 이제 뭐 비누는 이 말 하는데 그게 원래 의지가 안 남기잖아. 안 남기는데 안 남기지. 근데 진짜 그런 말을 있잖아. 형이 말을 얘기했던 것처럼 비농 해야지 이런 말이 쉽지가 않구나. 나는 진짜 그 답 진짜 한 20m 됐나? 그거 했는데도 와 진짜 쉬운 일이 아닌가. 대학교에서 일을 근데 일을 한 다음에 새참이란 걸 주잖아. 와 그랬지. 진짜 맛있어. 그럼 우리 군대 때 밥을 너무 깨끗이 먹었네. 뭐 먹을 거야 이제? 근데 진짜 오랜만에 헤비한 거 먹어봤어. 헤비한 걸 먹어봤다고? 아 요렇게 너는 몸 채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기도 좋아하고 하잖아. 닭들이 보면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있어. 어릴 때 내가 닭 많이 키웠지. 오이도 많이 주고 예전에 많이 택배 왔는데 그게 다 닭가슴살. 깜짝 놀랐다. 야 이거 왜 그러지? 근데 엄마가 다 넣어놨대. 그래서 봤는데 닭들이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있어. 닭이랑 친해 내가. 닭들은 친해지고 싶지 않대. 닭이랑 친해. 여기 조금만 뭐 야 이거 뭐라고 이름이? 이름이 뭐라고? 안칠나다. 안칠나다? 안칠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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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칠나다를 다 먹었습니다. 대박.